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종전을 기원하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지난 주말 연휴 사이에 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소식들, 그리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바로 그 이슈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세력의 무력 충돌이 있는 상황인데 인명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전을 기원하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또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이제 전쟁이 사실은 중동 전쟁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우려의 말씀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이 부분들을 살펴보실 때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기 수출의 기회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네. 사실 전쟁이 확전되길 기대하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방산 업종들 그리고 이제 전쟁 테러 관련된 부분들의 소요가 커지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비대칭 전력 대응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던 뭐 주력 지상군들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드론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국방 전력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이 전통적으로는 어떤 이제 재래식 무기, 즉 우리가 뭐 화력이라든가 어떤 병력들이 이제 대치를 하는 모습이었다면은 지금 전술 무기라든가 혹은 이런 드론, 위성과 같은 이런 무기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재해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하마스가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을 이제 암호화폐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셨죠. 특히 북한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 부분들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앞으로 어떤 사이버 보안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산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종전에 대한 기원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어떤 위기 대응서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적경 국가 간의 어떤 긴장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중국이 이제 자국에 대한 지도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영토 분쟁에 대한 부분들의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면서 실제로 뭐 주변국들에 대한 영토를 이제 자국 편입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포착이 됐었다고 하죠.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앞으로 방산주는 전쟁이 났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고 막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실적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주들을 단순히 테마적인 성격으로 볼 게 아니라 실적 기반은 앞으로 또 이런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요. 살펴볼 만한 좋은 업종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 이스라엘 사실 한반도도 사실은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우선은 이제 LIG 넥슨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비교적 최근에는 방산주들이 좀 많이 주가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움직임을 좀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미 이제 뭐 폴란드향 뭐 K2 전차 부품들을 뭐 수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간소하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LIG 넥슨이 기대가 가치가 커지는 부분들은 개인 방공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맨패즈라고 하는 보병용 대공 무기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 뭐 방공부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뭐 천궁, 신궁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드론을 띄웠을 때 서울 상공을 찍고 나갈 때 대응이 불가능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로 인한 격추가 거의 제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드론 제압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 확인함으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반기 수주가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20%에서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셨을 때 최근에 아랍 중동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캐파들도 늘리기 위해서 고력을 마련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직은 유럽 중심의 매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매출 시장들을 한번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LIG 넥슨, 방산주 중에 또 저희가 살펴볼 만한 대표주 중에 하나죠. 자, 그럼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제가 드론 얘기를 하면서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요. 바로 네. 하나 시스템입니다. 뭐 이미 이제 드론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맞니, 뭐 하나 시스템이 맞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두 회사가 사실은 드론 통합 방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특화된 부분들을 어느 쪽을 먼저 초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레이더 부분들을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그물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실제로 포획용 무기를 좀 만들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어떤 하나 시스템이 이제 결국 원하는 부분들은
방산복위에 대해서 총격차를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난 9월에는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분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데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오션이 이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음향소나도 직접 이제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뭐 울산 배치 3호 이제 울산 배치 3함에 대해서 뭐 5, 6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송을 또 이제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 부분들을 연계했을 때 하나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지분 투자에 대한 이점들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필리핀향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투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체계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다 보니까 아마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국해 남중국해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필리핀 정부와 지금 중국 정부가 굉장히 큰 알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핵심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제 하나 시스템과 그리고 현대 그룹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기록을 추해 보시면은 하나 시스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의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 방산주 하나씩 대표적인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아까 초반에 서두에 해 주셨지만 이 방산주를 지금 지정확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 정세나 지금 트렌드 흐름이 방산 쪽에 뭔가 자국의 이런 국방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서 저희가 투자를 해보자 중장기적인 전략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아는 관련해서 이 키워드 종전을 기원하면서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자, 이 키워드를 반종민 소장님께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자,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네, 사실 그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은 그 테마로서 볼 게 아니라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좀 같이 네네.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LIG 넥스원과 그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점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테마 위주의 종목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퍼스텍이라는 기업은 테마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뭐 방위 산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그 방산 쪽에서 뭐 유도 무기도 하고 있고 뭐 지상 무기 등부터 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합니다. 탱크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방산 사업 부분들을 다 하고 있지만은 주요 계약 기업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LIG 넥스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카이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의 일부는 좀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든 작년 매출액 대비에 그렇게 뭐 효과가 크게 없었다 보니까 결국은 수치적인 부분들보다는 테마로서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바로 퍼스텍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지뢰 제거 로봇을 좀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동사의 주가가 이전에 올라왔던 포인트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퍼스텍은 그 전쟁 관련된 이슈 테마 때문에도 올라간 것 있지만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인트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분쟁에 대해서는 그 무력 충돌에 대해서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헤즈볼라가 투입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살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뭐 기술적 분석의 지금 형태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외국인 그 매수세가 들어왔던 점을 체크를 하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전쟁이 단순히 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력 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은 매수 포인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일단 4,000원대 마무리를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또 다시 접근을 해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장기적 전략,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전략으로 따로 종목을 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해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하고 키워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